너 어디 입고 다녀? 응? 그걸 어디 입고 다니려서 내가? 그러니까 어디 입어? 어? 뭐야, 강아지한테, 강아지가, 뭐, 여기, 물들이고 뭐 하면 강아지가 좋은 거야? 아, 주인이 좋은 거야? 몰랐다. 작년 생일에는 분명히 둘이었는데, 올해 생일은 넷이잖아. 준서야, 고마워. 하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기쁨이 두 배가 아니고, 네 배가 되는 거지. 아이들은 잠들고 남편은 잠시 외출 나간 밤 깊은 시각. 오싹한 이 느낌은 뭘까? 기분 나쁘게 전등에 깜빡인다. 전압이 불안한 건가 아니면 여기 지저께 긁어서 그런가? 그새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엄마. 허둥대기 시작한다. 아이들을 살펴보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나가는 엄마. 왜? 그렇게 심해요? 따라가 보니 아침에 뵀던 전만표 할아버님 댁이다. 누군데 왜 그래? 어떻게 그래요?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할아버지. 움직이질 못하신다. 다리가 꼬여가지고. 계셔, 계셔. 움직이지 마셔. 누워셔. 누워계셔. 아, 누울 수가 없어. 누울 수가 없어요? 자꾸 주물러줘 볼까? 아, 주물러 보세요. 일단 발이라도 얼른 하나씩 잡고서. 고맙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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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머리도 얹지 말고 뛰어. 지금부터 요리의 시간입니다. 나 몰라. 여보, 왜 똑바로 안 잘라지고 자꾸 지그재그가 돼? 아, 내 멋에 사는 거야. 준서 엄마 봐봐.